자, 우리 예상해, 아빠들이 예상해보죠. 김성주 몇 표? 김성주 0표. 0표. 자. 아빠 지금 저는 한 2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2표? 저도 2표 예상합니다. 우리도 2표 예상하지 않을까요? 저 3표. 3표. 야, 3표. 자, 딸가진자의 여유죠. 남나요? 딸가진자의 여유요. 자, 한번 뭐 개봉해보죠. 표를 가지고 와서 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국이 가지러 가는 거야? 네. 야, 좋아. 또 자기 앞에 칸은 제일 크게 해놨네. 준아. 자, 네가 이렇게 들어서 앉아서 하나씩 펴서 크게 큰 소리로 불러. 불러주세요. 윤민수. 야. 윤민수. 야. 성정구. 야. 민국이 사랑해. 내 거. 이거 네가 쓴 거야 이거 정말? 그림. 그림. 민국이 사랑해. 봐봐 그림 한번 보자. 야, 난 됐네. 됐어. 야, 그림까지. 윤우 아빠. 윤민수. 준이 아빠. 준이 아빠 나왔어. 준이 아빠. 준이 아빠 나왔어. 진짜 윤우 아빠, 준이 아빠. 이거 대단하고. 글자체를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자. 야. 자, 다음. 성정구. 윤민수. 윤민수 통과. 여기서 바로 빠지는데요. 야. 잠깐만. 잠깐만, 이종혁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종혁은 왜 안 나오는데? 나를 그렇게 치고. 일단 치워. 자, 하나. 성동이 하나. 이종혁! 잠깐만, 이종혁 나왔다. 어? 나왔는데? 성동이! 이종혁, 성동이.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준수가 쓴 거야. 준수야. 고맙다, 사랑한다. 준수노. 잠깐만요, 자, 마지막 편대요. 아니야. 준수노. 아빠 두 개, 아빠 두 개. 김성주. 두 개. 자, 김성주 빈칸. 윤민수 통과. 아직. 자, 성동일, 송종국 두 표. 자, 이종혁 이미 저랑 같이 타시는 거예요, 한 표니까. 이종혁 당첨 일단, 그죠? 이종혁 당첨. 자, 성동일, 송종국 중에 누가 남고, 누가 배를 타느냐. 자, 마지막 표에 달려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아직 기약기 안 나온 것 같은데? 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1번에 써 있는 사람 한 명만 불러요. 1번에 써 있는 사람 한 명만 불러요. 1번에 써 있는 사람 한 명만 불러요. 성동일! 와! 이거 웬일이야! 성동일! 와! 그다음 한 명이 나머지 두 아빠. 두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처음에 민국이가 나쁘지 않나요? 네. 그러고 윤우야, 너 삼촌 안 뽑았어? 이거 좋네. 이제야. 야 송종구. 야 송종구 뭐야? 아니 야 놀라 봐. 야 놀라 봐. 잠깐만. 야 잠깐만. 자 한번 윤아는 신나겠는데. 결론을 짓죠. 김성주 없고요. 윤민수 네 개, 성동일 하나, 둘, 셋, 송종국 두 개, 이종혁 한 개입니다. 진짜 후가 준이 아빠를 썼네요. 야,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아, 약속했어요? 언제 약속했어요? 중간에 거래가 있었어. 아니, 부정행위를.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아, 중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나요? 내가 더 해줄게. 나 해줄게. 미리 서로의 아빠를 뽑아주기로 한 준이와 후의 반칙으로 결국 공정하게 한 표씩 무효 처리. 이렇게 해서 세 표를 얻은 윤민수 아빠를 뺀 나머지 아빠들 모두 새벽 아귀잡이 배를 타게 됐습니다. 윤민수! 야! 송종구! 예! 한참 안 뽑았어? 좋네. 이제 야, 송종구! 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자, 빨리 남기세요. 아빠 사랑한다. 준수노. 잠깐만요, 아빠! 송종구, 윤민수. 야! 야, 동일이 형 박수 한번 줍시다. 너만 안 치면 돼. 나만 안 쳤는데. 그리고 돌아올 때, 네. 한 사람 비워도 되죠? 네. 참아봐. 돌아올 때, 한 사람 비워도 되죠? 갈치밥. 물고기가. 제가 가는 걸로 할게요. 네. 내일, 아기잡이 타실 네 명의 아빠들은 저희가 5시에 깨우러 가겠습니다. 아빠들 배탈 왔어. 아기잡아볼게. 1등을 한 아빠가 7시 반에 아이들을 깨우셔가지고, 밭에 나물들이 많아요.
강풍나물이나 쑥이나 좋은 나물들이 많으니까 아침 재료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나물 캐기를 오케이.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자의 오늘, 집으로 가서 네, 네,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오늘 끝! 가자! 자, 우리도 가자, 뒤로. 아,